가장 나쁜 결과는 둘 다 상처 입는 것 치킨 게임. 투게장의 두 마리 수탉이 대전을 벌이고 있다. 이때 모든 수탉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데 하나는 물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탉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상대가 물러나고 자신은 물러나지 않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결과는 상대는 물러나지 않고 자신만 물러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간값의 결과는 서로 조금씩 물러나는 것이다. 물론 제일 나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일 좋은 결과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실상 남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서로 양보하지 않고 둘 다 상처를 입거나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양보하거나. 경쟁은 현실 어디에서나 만연하다.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면 반드시 한쪽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종종 자만하여 자신이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겉으로 우세한 쪽에서는 바로 승부를 결정짓지 않고 싸움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양쪽이 모두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적을 죽이고 그중 800명을 손해보게 되는 격이 된다. 그러나 이때 만약 한쪽이 먼저 물러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특히 먼저 물러난 쪽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진을 위해 한 발짝 물러나는 지혜를 갖는 것은 상대에게 돌아볼 여지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다. 결국 양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이다.